오늘 리뷰할 내용은 판때기 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품들은 80년대 흔히 문방구에서 볼 수 있었던 고전 장난감들입니다. 이제 판때기 왕구라고 해서 이렇게 간략한 종이하고 비닐로만 포장이 된 제품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각에 들어있는 프라모델이라든지 그런 로봇 혹은 탱크 비행기 같은 이런 장난감들도 많았지만 그것 말고도 직접 화약을 넣어서 소리가 팡 하고 터진다든지 혹은 물을 넣어서 쏘는 물총, 그 외에도 이런 구슬을 사용한 퍼즐 게임 등등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이런 장난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런 독특하고 재미있는 고전 판때기 장난감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권총입니다. 권총. 권총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소리만 나는 그냥 권총이 아무런 기능이 없고 그냥 이렇게 혁대, 아이들 혁대 같은데 이렇게 차가지고 뭐랄까 자기가 이렇게 서부의 총잡이 같은 느낌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총잡이 이 권총 집에 보면 이렇게 로보캅이라고 해서 이제 80년대였던가요?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미국 영화 이 로보캅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피스톨에는 장고라고 써 있는데요. 장고는 원래 그 서부의 사나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형제 토이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장난감 이 고전 장난감 권총으로 유명한 회사에 이렇게 로고가 써 있는 게 특징입니다. 총 자체는 봤을 때는 이제 콜트 4 커맨더형 그 권총을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총집하고 이렇게 권총 들어있어 가지고 한 7세에서 한 9세, 10세 정도 아이들이 이거를 딱 허리춤에 차고 이렇게 폼을 쳤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권총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라이터 물총. 특이하게도 이제 SF 스타진과 손오공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있는 곳에서 이제 이거를 마개를 딱 빼가지고 물을 집어넣어줘요. 물을 집어넣어준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 누르는 걸 쭉쭉 누르면은 여기서 물이 쭉쭉 나가는 여기 손잡이가 지금 떨어져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첫 버전에서나 볼 법한 이런 라이터 물총이라고 해서 이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가지고 직접 누르면 물이 쭉쭉 나가는데 용량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로켓탄 신제품 딱 써있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뭔가 조금 약간 병맛의 소년이 이런 식으로 로켓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안 나와있는데 대시럽 딱 써있고요. 여기 지금 화약이 있어요. 이 화약을 이 끝에다가 딱 껴가지고 이 무게추 같은 게 조금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던져가지고 화약이 끝에 땅에 떨어지면 팡! 소리가 나는 옛날에는 이런 걸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좋아하는 여자애들 놀리려고 쓰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담벼락에다 이렇게 던졌겠죠.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나게 하는 그런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안 붙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100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비밀첩보용 무기 물총 우주전함 하록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록선장이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소형 물총을 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원일 모형 과학이라고 써 있어요. 원일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젠버그로 유명한 그런 고전 장난감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병맛에 약간 이상하게 생긴 하록선장이라고 우기는 이런 일러스트가 아주 볼만한 재미있는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총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물총. 역시 마찬가지로 외계인 ET 비밀첩보형 물총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비밀첩보형 물총이 많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진짜 물총 발사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ET 사용연령 3세 이상 연령 800세 식물학자인 이 ET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조원 우주항구 100원 써있는 아주 정겨운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물총이고요. 생각보다 물총이 많은 것 같아요. 물만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이 제품 역시 용량은 크지 않아가지고 물 그렇게 많이 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귀여운 아톰이 그려져 있는 요술 지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요술 지갑을 한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열고요. 반대로 딱 돌리면은 밑에서 열기 때문에 여는 방식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술 지갑이란 것 같습니다. 아톰 자체는 굉장히 이러스트 볼만하고요. 그 외적인 걸로는 특별한 특징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요술 지갑이라는 이 한글 폰트가 아주 정겹고 푸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제품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제품. 제가 봤을 때는 차범근 감독님 같은데 얼굴 딱 봤을 때는 이 다리 근육 보이시나요? 이거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딱 차범근이에요. 차범근 감독님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고 100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축구장에 포지션 보이시죠? 골키퍼, 라이트백, 레프트백, 라이트윙, 위너, 뭐 센터포드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요. 이걸로 이런 식으로 탁 튕겨가지고 공을 이 안에다 넣게 되면은 보시나요?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골이 안 됐네요. 이게 생각보다 골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인가봐요. 이런 식으로 골을 넣게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만 옛날에는 이 차범근 감독님이야말로 거의 뭐 독일에서 엄청난 활약을 벌이신 축구의 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범근 감독님이 나온 제품이고요. 여기 요술 라켓 미키마우스. 아까 요술 지갑도 그렇고 요술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네요. 이제 그 미키마우스의 이제 마법사 버전 모습이 잘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라켓 두 개를 라켓을 통해서 뭐 공일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그런 제품 같습니다. 부산의 신우사라는 곳에서 발매를 했고 역시 값 100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이 거의 이 권총집은 모르겠지만 다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로 나름 꽤 훌륭한 어떤 퀄리티를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봇 펀치라고 돼가지고 뭐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어떤 가오나시 같은 거쪽 나오는 그 신들을 닮은 듯한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뭐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렀다가 탁 치면서 뭔가를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100원 정도 할 것 같고요. 이 로봇 펀치라고 해서 이 이 권투 글로브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외적인 걸로는 전혀 로봇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그냥 눌러가지고 탁탁탁탁 스플링 장치를 이용해서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냥 좀 단순한 그런 장난감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잘 나오지도 않네. 이렇게 해서 아 이거군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치는 거네요. 팔벌레 뛰기 같기도 하고요. 얼굴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조금 징그럽습니다. 재밌고요. 자, 고무 인형 88 올림픽 역시 가격은 100원이라고 써있습니다. 100원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라톤 혹은 달리기 선수, 응원하는 치어리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그 다음에 야구선수, 여기 강아지 재밌고요. 줄넘기를 하는 소녀와 고양이, 그 다음에 치어리더가, 아 여기 보시면 여기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달리기 하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름 이 뒤에 있는 일러스트를 잘 표현을 했는데 88 올림픽에 대한 어떤 향수와 이 커버 아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트에서 볼 수 있는 정겨움이 이 제품의 최대 특징 같습니다. 피규어는 되게 허접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허접한데 뭐 이때 당시에는 다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씩 뜯었을 것 같은 이제 문방구에서 팔았던 이제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소비자 가격 100원 써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 폭스바겐 비틀이 이제 단종을 했다고 해요. 폭스바겐 비틀이 단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갖고 나와봤고요. 여기 폭스바겐 비틀을 닮은 듯한 여기 자동차하고 요요인가요? 이런 이상한 장난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100원에 팔던 문방구에서나 볼 법한 이런 정겨운 제품들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등생 교재사 200원짜리 무려 200원입니다.
슈퍼맨 윷놀이라고 있는데요. 슈퍼맨이 이상하게 우리나라 윷놀이에 출발을 해서 디스코 춤을 한번 추고 자기 엉덩이로 이름도 쓰고 개가 나오면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낸 후 몇 번으로 돌아가고 상대에게 잘한 모습 받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맨이 타잔처럼 활약을 하는 굉장히 병맛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슈퍼맨이 칼 들고 우향한 드래곤 같은 거하고 싸우는데요. 슈퍼맨의 옷을 입고 있지 전혀 다른 무슨 호남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재미있는 제품 같습니다. 상대에게 너는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원숭이 흉내를 낸다. 엉덩이로 상대편 이름을 한 번씩 쓴다.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낸 다음 화살표로 간다. 아주 벌칙들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200원짜리였고요. 이런 식으로 100원짜리인데 이런 식으로 동전, 플라스틱 동전하고 돈이 들어있는 어린이 예금 통장 이런 제품들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유명 인물 도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개당 이제 100원씩 팔 것 같은데요. 뭐 로보캅이라든지 에어울프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에이트공대의 BA 이주일 이것도 아마 에어울프 같고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V의 다이아나나 줄리엣 같기도 하고요. 이제 마이클 제트에 나오는 이제 키트라이더, 뭐 로키, 마이클 잭슨, 이소룡, 그다음에 맥가이버, 그다음에 람보. 이런 식으로 그 제품에 이제 이를 이렇게 도장 써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딱 도장을 찍으면 지금으로 치면 뭐 스탬프 도장 그런 놀이 같은데요. 딱 찍으면은 이 사람들의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아마 잉크는 굳어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인물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유행을 하거나 유명했던 인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정겹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이제 문방구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도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화약총이라든지 이것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 물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등에 배낭에 물 이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다 기존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어떤 원형들이 원류들이 다 요즘 제품들의 발전됨이 아니면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문방구 가면은 문방구를 점령했었던 이 수많은 제품들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방구 특집 판때기 왕구 종류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